성경 개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얘기인데 전체에 대한 어떤 성경 전체적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창조에 관련된 얘기인데 성경을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책은 어떤 관점에서 서술을 하냐면은 성경이 스토리라는 관점.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중에 보면 역사서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뭐 시가서, 뭐 선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성경 내 문학적인 장르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서부터 마지막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 심판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란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포함되는 것은 제가 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뭐냐면은 어떤 스토리, 드라마가 되든 소설이든 처음에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았다. 라는 그냥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막 영화 같은 데서는 처음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죠. 어떤 직업이고, 어떤 가정이고, 등등. 그러다가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악당인데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납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후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졸루션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려고. 그래서 뭐, 경찰도 안 도와주고, 뭐, 친구도 안 도와주고, 그런데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들인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스토리, 그런, 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클라이맥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런 거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뭐 복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해빌리 에버 애프터 뭐 하여튼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끝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해보면은 처음에 오프닝이라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설명이라고 할수 있는 건 창세기 1장하고 2장. 그다음에 문제는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돼서 나타납니다. 지금은 뭐 자세히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구약 계시록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스토리의 과정 중에 어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인데 그 절정을 이루는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점점 해서 이제 그뭐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클로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뭐그 심판을 하시는 그러면서 천년 왕국도 이루고 그 계시록에 내용은 내용들이 네,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까지도 우리가 어떤 레졸루션이라고 할수 있고 그런 어떤 그 악의 세력들도 다 물리친 이후에 그 이제 정말인데 하늘나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나타나는 계시록 19장서부터가 이제 클로징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21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다 아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구절을 저는 항상 그 설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 얘기하는 게, 이 성경 구절, 첫 번째 구절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구절을 믿지 못하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퀘션업을 한 거죠. 이제 정말 믿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가 뭐 그런 뭐 진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향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복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진화론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진화에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어떤 그 이 세상에 그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과학적이라든가 또 합리적이라든가 뭐 논리적이라든가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연결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등등등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주연은 하나님이고 조연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연, 조연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이 우주의 이 긴 광대한 이 스토리의 주연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조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 아담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뭐 모세가 나타나고 뭐 다윗이 나타나고 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책을 읽는 중간에서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그 주연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 스토리에서 이끄는 주요 핵심 인물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그 주연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연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전하고 그 세상의 중심이 인간, 특히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뭐 MZ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리고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연이야? 내가 조연이야? 라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에도 이러한 영향들이 많이 미쳐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인간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당연히 뭐 신학자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이 스토리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피조물 따름이죠. 예. 다만 인간은 그 피조물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창조된 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연인 인간이 주연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장로교 전통의 어떤 그 교리서의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따라 있고 그에 따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어서리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면은 창조하신 분,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거룩한 거고 타락한 건지 순종이고 불순종인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따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들에게 그 선악의 기준을 알 수 있게 설명해 놓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그 타이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본 적도 있었어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화기, 셀폰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셀폰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만 사용을 잘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그 셀폰을 그 디자인한 사람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잘 따른다. 그 디자인한 사람의 뜻을 잘 따른다라는 것이 셀폰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가장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 가장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창조자, 디자인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매뉴얼을 잘 보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많이 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고 나에게 악한 것은 하나님께도 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신 일일 것이야. 내가 그 뭐 직장을 위해서 하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든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그런 것들도 표면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담아 하나님도 내 뜻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주관자는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우주라는 것은 그 크다는 것이 그 뭐 그냥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우리가 태양계만 봐도 엄청 큰데 그러한 태양계가 뭐 은하계에는 뭐 몇천 개가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또 은하가 뭐 우주에는 또 뭐 몇천억 개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광대하다는 것은 그 우리가 사실 그냥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미세한 걸로 들어가면은 어떤 인간의 이 복잡한 인간의 그리고 미세하게 들어간 뭐 세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DNA 이런 것까지 해보면은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또 다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 엄청난 분이시죠.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우주 천지, 그리고 이런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러한 물을 포도주 정도 만드니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게 가능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연히 창조자로서 또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신다는 의미는 그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과학의 법칙을 완전히 그 뒤엎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항상 보면 간섭이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과학에 나오는 아니 과학 책에 나오는 얘기, 생물학 책에 나오는 얘기가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은 그것과 정확히 배치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여기 있는 구절들도 정확히 하나님이 형상과 대로 창조했다. 26절을 보면 형상과 모양대로라고까지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즉 이스라엘 백성만을 또는 백인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종이라든가 민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차별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차별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노예제도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어떤 차별을 주는 뭐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차별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 구절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고 가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전진전능하지도 않고 뭐 편재성이라는 건 어디고 어느 곳이나 뭐 동시에 뭐 존재하시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감정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뭐 거룩하라든가 뭐 선악을 뭐 구분한다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자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인간이 어느 수준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꼭 착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랑하는 마음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거는 당연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속성들은 일정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수준의 차이라는 건 있는데 엄청난 차이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얘기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때로는 그것이 좀 뒤틀린, 때로는 이기심과 뭐 이렇게 좀 뭐 버무려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라는 사랑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신뢰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한 생각들이나 그런 행동들, 좀 전에 얘기한 그 사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기독교 종교가 아니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따른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가 한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이 그 헌법을 만들면서 그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이유입니다.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억지로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종교를 국가의 종교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 쉽게 뭐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그 신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종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200 몇십 년 전에 그 국가를 세울 때 헌법을 하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99%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헌법에다가 기독교를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못 박았을 때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명시를 했어요. 왜? 다른 종교도 중요하니까. 그때 당시엔 다른 종교라는 건 없어요. 흔한 말로 교단이라는 것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여러 가지 교단이라는 의미도 별로 많지, 여러 가지가 없던 시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그 어떤 기독교 국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선악에 대한 어떤 생각들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선악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인간을 존중하게 뭐 창조하셨다. 그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레슨 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신정국가 그러니까 종교와 그 국가가 일치됐을 때의 그런 그 문제점들도 보고 배웠을 테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유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국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자 이것도 이제 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대제자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한 임무도 부여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생기도 부어넣으시고 그런 과정도 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은 대리자, 레전드로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대신 다스리게. 그 모든 것들은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다스려야 될 의무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다스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가 자원을 아껴야 되는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지구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원을 아껴야 하는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지 등등 그런 것들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그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러다. 굉장히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고, 당연히 뭐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편지에 쓴 적도 있고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한 가정은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의 그런 모습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결혼은 이성 간에서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근데 잘못됐다, 반대됐다는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경은 반대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구절을 들 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로마서 1장 26장 27절에 보면은 그 동성애에 따른 것들, 남자들이 하는 동성애, 여자들이 하는 동성애에 따른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이루어서 결혼을 한다, 가정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도 당연히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사이에서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이라는 것이 또 좀 전에 본 구절 기준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동성 간에 결혼을 해갖고는 그 앞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대해서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1장하고 2장을 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토리라고 하고 1장 2절이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 오프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캐릭터가 나오고 그에 따른 이제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 여기는 드디어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주연인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씩 보진 않았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보면은 그 아담이 하와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게 다 주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뭐 경작한다, 뭐 가꾼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나오긴 하지만은 적어도 노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게 주어진 그런 아주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닝. 예. 그리고 당연히 현재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 교제를 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원하셨다라는 것들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데 인간들인데 그 죄를 짓고 그거를 이제 반대했다고 표현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